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5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을 단어는 Xylophone. Xylophone. xylophone, 그러죠? Xylophone. Xylophone. 자일라폰. 이걸 우리 한국인들은 실로폰이라고 합니다. 실로폰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자일라폰. 자일라폰. Xylophone. Xylophone.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Saxophone. Saxophone. 색사폰. 이것도 맨 앞에 스트레스가 있군요. 아까 색사폰. Saxophone. Saxophone. 색스폰이 아닙니다. 흔히들 우리는 색스폰 그러는데 이건 색사폰. 써예요, 써. 색사폰. Saxophone. Saxophone. 다음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Ukule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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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일리의 스트레스가 있군요. Ukulele. Ukulele.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국인들은 우쿨렐레라고 그러고요. 미국인들은 Ukule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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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악기일까요? 그 다음 악기는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악기는 Clarin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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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기호는 clarinet로 되어 있어요. clarinet. 아무튼 스트레스는요, 맨 마지막 삼음절에 있습니다. clarinet. clarinet 또는 clarin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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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리넷 또는 클라라넷 이렇게 마지막 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. Clarinet. Clarinet. 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. Horn. Horn. horn, 그죠? horn. 우리는 이 악기를 호른이라고 그러죠. 호른이라는 악기, 호른. 그죠? 뿔 모양의 호른 악기인데 미국인들은, 원어민들은 혼, 그러죠? Horn. Horn. 오늘은 여기까지 악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